이벤트로 장르를 좀 바꿔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각색의 1인자이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. 그런데 이 여인이 각설이랍니다. 예. 윤종 씨 무대로 이어갈 건데요. 자, 복 준비 안 해도 될까요? 예. 복 준비도 좀 해주시고요. 우리 사무장님. 자, 우리 윤종 씨 무대로 박랑시 김쌀가 가겠습니다. 박수!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찬란 사람 엄난 사람 추가할 때가 빈손으로 가더라 잘 살고 마는
벌써 언제 벌써 1년이 됐네요, 그죠?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뵙고, 오늘도 이렇게 소리사라, 소리바람 예술단에서 저렇게 이렇게 회장님께서 피리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김천 시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그래서, 정말 미운 새, 아름답고도 미운 새를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. 같이 합시다, 여러분들하고 같이요. 예, 네, 아름답고도 미운 새, 바람만 새를 한 곡 더 가겠습니다. 자, 박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. 근데 니가 내 입에 잡고 오면 내가 기죽잖아. 아이 왜? 저 이제 잘 빠진 것이 예뻐 오면 안 되잖아. 아이 더 잘 빠지지. 참나 또 이쁘기도 나는 이쁘지. 나는 40이나 보다가 나는 40. 돌아오 통이잖아 나는. 그래요? 나는 며칠 전에 키가 78에다가 몸무게가 43에다가 이 허리가 23에다가 아이고 요 정도 나가냈다. 요것이 또 몇 나간 줄 알아? 요것이 95. 나도 더 이쁘지, 그죠? 아, 그치? 지금 엄청 예뻐요. 나이가 먹으니까 쪼그라져서 그래. 옛날에는 나도 진짜 잘 나갔던 여자였어. 그런데 지금은 진짜 나이가 쪼그라지더라고요. 한 20cm는 남 내려가는 것 같아. 제발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후감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장소 잘 드시다 생각하시면 계속 박수 쳐주세요.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